안녕하세요. 바둑 입문이 7번째 수업 축입니다. 백을 축으로 잡으려면 지금 1번에 떠야 될까요? 2번에 떠야 될 건데, 축은 자, 1번 단수 치고, 백이 2번으로 나가면 3번으로 단수 치고, 4번으로 달아날 때 5번으로 잡게 됩니다. 백이 다시 달아나더라도 여기 단수 치면 되고요. 나가면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축에 관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지금부터 축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흑이 돌 차례입니다. 백을 축으로 잡아보세요. 단수, 네, 나가겠죠? 단수, 달아나면 단수.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지금도 104점을 축으로 잡아야 합니다. 단수, 달아나면 단수. 그러면 축으로 잡을 수 있겠죠? 이 102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쪽 과 이쪽입니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으로 단수를 잘못 치게 되면 백이 1번으로 달아나는데요. 단수 치면 나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죠. 이곳이 단수가 되어버려서 이 흙이 달아나야 되는데 그러면 백이 단수를 쳐서 이으면 단수. 잡으러 가던 흙돌이 먼저 죽어버리죠. 지금은 1번으로 다운 치셔야 됩니다. 뭉텅이 쪽으로 다운 치시면 안 되고, 백이 2번으로 나갈 때 이렇게 다운 치시면 되겠습니다. 단수, 달아나면 단수, 달아나면 단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이곳과 이곳입니다. 이렇게 단수 쳐야 되겠죠? 이렇게 다운 치시면 됩니다. 지금도 단수, 달아나면 단수, 달아났을 때 이쪽으로 다운 치면 안 되겠죠? 바로 밑으로 다운 쳐서 잡으시면 이 백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백돌이 많이 옆에 있네요. 단수를 잘 쳐야 된대요. 단수, 달아났을 때 단수, 달아나면 단수. 네, 이렇게 하면 축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쪽일까요? 이쪽일까요? 이쪽으로 다운 쳐야 되겠죠? 나가면 단수, 달아나면 단수. 네, 이렇게 해서 축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쪽과 이쪽이 있습니다. 단수를 잘못 치게 되면, 네, 이렇게 단수 잘못 치게 되면 다음 쳤을 때 달아나면서 흑돌이 단수가 되어버리죠. 그러면 흙이 이렇게 달아나면 뭐이 백돌로 이렇게 흑두점을 잡아도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안 되겠습니다. 지금도 단수는 이쪽을 단수 쳐서 나가면 단수 쳐서 나가면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단수 달아나고 단수 하면 축입니다. 자, 지금도 이곳과 이곳이 있습니다. 네, 단수 이쪽을 쳐야겠죠. 백이 없는 쪽으로 단수 치면 달아났을 때 단수. 네, 이렇게 한번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이 백두점을 꼭 잡아야 되겠죠? 네, 축으로 잡아야 되는데요. 단수. 네, 달아나면 단수. 달아나면 잡으시면 되겠죠. 축이 되면 달아나면 원래는 되지 않습니다. 죽은 돌이기 때문에 포기하셔야 되는데 달아나는 걸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달아날 수 없다라는 걸 단수. 달아나면 단수. 달아나면 단수. 이게 바로 축이 되겠습니다. 103점을 잡아야 되는데 단수는 두 곳입니다. 단수, 달아날 때 단수, 달아나면 단수로 잡으시면 됩니다. 지금도 103점을 잡아야지만 이흙두 점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단수는 이쪽으로 한번 치는 건 맞고요. 달아났을 때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단수 치면 아니 됩니다. 이쪽으로 단 쳐서 나가게 하면 그때부터 다시 지그재그로 단수 해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1번과 2번이 있겠죠. 네. 이럴 때도 여기 이 돌이 백돌에 끊겨 있습니다. 1번으로 단수 치면 백이 2번으로 달아날 때 다음 치면 도망가면서 이 흙이 단수가 됩니다. 그럼 달아나야 되잖아요. 그럼 반대로 백이 단수 쳐서 개 축으로 잡아버리니까 백이 살아가겠죠. 그래서 지금도 2번으로 단수 치셔야 합니다. 2번으로 단수 치면 1번으로 달아날 때 다시 단수, 달아나면 단수. 네, 축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두 점을 살리려면 이돌 102점을 잡아야 되겠죠? 단수, 달아나면 단수, 달아나면 단수, 달아나면 단수, 달아나면 단수 해서 잡으시면 됩니다. 102점을 꼭 잡아야 되겠죠? 지금도 단수는 이쪽과 이쪽인데, 예, 그렇죠. 이쪽으로 단쳐야 됩니다. 달아나면 단수, 달아나면 단수, 달아나면 단수.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쪽이죠? 단수, 달아나고, 단수, 달아나면 단수, 달아나면 단수. 이렇게 해서 축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제, 이곳이죠? 단수, 달아나면 단수, 달아나면 단수, 달아나면 이렇게 단수 치면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